안녕하세요. 규리의 플랫폼 백서 채널에 방문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채널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규리의 플랫폼 백서 채널에서는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을 통해 업무가 얼마나 간편해지고 원활한 협업이 가능한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 안에 있는 다양한 기능들과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앱 중, 특히 클라우드 캐드인 X디자인, 프리폼 설계 앱인 X쉐이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이 과연 무엇인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은 자신의 업무에 필요한 다양한 앱들에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을 의미합니다. 쉬운 예시 하나로 스마트폰을 가지고 왔는데요. 스마트폰 안에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앱들이 들어있죠. 더 이상 검색을 하려고 컴퓨터를 꺼내거나 사진을 찍으려고 카메라를 꺼내진 않습니다. 또한 찍은 사진들은 엔드라이브나 구글 드라이브에 간편히 올라가 안전하게 저장이 되고, 폰을 바꿔도 해당 데이터는 그대로 연동이 되어집니다. 즉, 스마트폰 안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앱들을 깔아서 휴대폰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실제 예시로 말씀드리자면 설계 엔지니어라는 직무가 있습니다.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은 클라우드에서 구동이 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어느 장비에서나 접속하실 수가 있고, 그룹웨어나 파일 서버와 같이 별도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설계 엔지니어는 단순히 자신의 업무에 필요한 다양한 앱들을 패키지 형태로 담아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에 접속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것은 플랫폼 로그인 화면입니다. 로그인을 하고 나서 상위 왼쪽을 보시면 동그란 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3D 콤파스라고 부릅니다. 3D 콤파스는 실제 콤파스처럼 동, 서, 남북 방향으로 나뉘어져 각 방향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앱으로 접근하는 통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각각의 앱들을 자신의 업무에 따라 자유롭게 대시보드를 구성하여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3D 모델링 방향으로 들어가시면 설계 앱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필요한 앱을 빈 공간에 간단히 드래그 앤 드랍을 하여 앱들을 구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구성해 본 설계자 대시보드입니다. 전체 회사 일정과 회의록을 구성해 주었고요. 주간 보고 탭에서는 팀 단위와 개인 보고 시트를 각각 구성해 주었습니다. 자주 들어가는 홈페이지, 경쟁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경쟁사 웹사이트 탭,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사내 커뮤니티를 구성해 주었고, 자주 들어가는 설계 앱두 가지, 마지막으로 드라이브 및 리뷰 창을 구성해 주었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다음 편에서는 앞서 보여드린 대시보드를 어떻게 구성했는지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볼게요.